바이올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이올린까지? 우와. 우와. 활 소리가 뭐야? 너무 좋다. 아, 기선제압을. 야. 합격. 아, 이런 인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뭐야? 줄리어드 음대 출신이래. 줄리어드 음대 출신이라고요? 저는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이제 20년 동안 했고 카네기 홀에서도 무대에서도 섰고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바이올린 악기를 하다가 조금 보컬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보컬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하려다가 원스에 쳐줘 잘한 거야. 트로트랑 바이올린의 조합 새롭다. 자 어느 순간 자꾸 트로트 가수로 보여가지고 예. 멋있다. 근데 약간 상이 정동원과긴 해. 대학가요제 트로트는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게다가 하버드에서 온 친구가 트로트 곡을 준비했어요. 저는 사실 트로트 가수가 꿈입니다. 예? 트로트 가수가 꿈입니다. 예? 어? 트로트. 진짜? 어, 뭐야? 뭐야? 하버드 수학과를 나와서 트로트 가수라고. 아니 그 미스터 트롯을 나가지 왜 여기로 왔어? 저한테 이제 우선 오는 기회를 먼저 잡자. 야. 합리적이야.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야. 제가 할머니하고 7년 동안 어렸을 때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트로트도 좋아하시고 이런 걸 이제 듣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래식하고 트로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음악적으로 좀 잘 활용해가지고 그쪽 장르를 조금 개척해 나가고 싶어요.